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 왜 중요할까?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심장기관과 같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멈추면 영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심장기관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니 어떻게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왜 중요할까요? 첫째, 기적을 체험받기 위함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신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은 성경에 배운 그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에 금식하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라고 회개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3년이라는 시간을 놓쳤다는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오지 못해서 하나님 3년 손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엄청난 재앙이 온다면 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그러한 시절이 또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있을 때 자라라는 세상의 말처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 시대의 예배입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며 번제 드릴 때 기적을 체험받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부도가 났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직장을 붙잡아주고 가정의 불화가 행복으로 바뀌는 역사,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언제 끝날까? 오늘 약속이 있는데 이런 생각부터 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물을 육각을 떠서 깨끗이 드리라고 머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범죄한 것, 양손으로 범죄한 것, 내 두 발로 범죄한 것,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응아릉 대답할 답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답이 없다고 포기합니까? 돈을 줄 때까지, 장난감을 사줄 때까지 끝까지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를 통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기도 한번 하고 안 들어줬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에벤에셀에 돌을 세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전쟁을 좋아했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 속에서도 예복을 입고 찬송과 노래를 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것이 기적이며 이것이 응답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고 병든 것이 고쳐져야 많은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된 사람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고 제대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왜 중요할까? 첫째로 기적을 체험받기 위함이다. 둘째로 기도 응답받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각오를 하셔서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